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12핀인데요. 요거는 EOCR이에요. EOCR도 마찬가지로 반으로 요렇게 절단을 한다는 거. 자, 여기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될건요 부분이에요. 요 11번은 안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번이 공통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그림에 놓을 때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4번이 B접점이죠. 5번이 A접점이 돼요. 자, 우리가 MC하고 EOCR 이게 반대죠. MC 전자 접촉거나 PR 하는 게 파워 릴레이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4번, 10번이 A 접점. 5번, 11번이 B 접점입니다. 네. 구분을 하셔야 될게 EOCR일 경우에 전자 과전류 계정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0번이 공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4번이 A 접점이고요. 5번이 B 접점이 됩니다. 반대죠. 그죠? 그래서 요걸 착각을 해가지고, 오결선 불합격 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6번, 12번은 전원이죠. 그죠? 그러면 이 전원일 때는 당연히 EOCR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위가 6번, 아래가 12번.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번은 안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게 한 번씩 시험에 놓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렇게 나올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요게 어떻게 된다? 10번. 그죠? 요게 4번, 요게 5번이 되겠죠. 그죠? 근데 요게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요걸 써야 되는 경우가 나올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시험에 놓으면 11번은 안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작업을 하시다가 피스가 선이 망가지거나 우리가 이제 흔히 빠가났다라고 하는데 선이 망가지게 되면 EOCR의 11번의 이 피스는 여유가 있는 피스겠죠. 그러면 12번에 다른 걸 쓰다가 빠가가 나면 어떻다? 그 빠가난 피스하고 11번 피스를 바꾼다 하면 그죠? 그러면 이제 피스 하나에 여유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MC 피스는 다 써요. 다 쓰기 때문에 여유가 좀 없다 하는 거. 자, 그래서 EOCR이 요렇게 나오는 거. 요거는 갈, 흑, 회. 요거는 황색.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12핀에 선이 들어가는 것만 봐도 어떻다? 전원선하고 저선이 바르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이 바로 되잖아요. 그죠?